자, 이번엔 독립사건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되게 간단하지. 자, 주머니 8개의 공이 있는데, 이 중에 K계는 흰공이고, 나머지는 검은공이다. 주머니에 있는 공 중에 흰공은 1부터 K까지고, K 플러스 1부터 끝번호인 8까지는 검은공이다. 이 상황에서 흰공이 나온 사건과 홀수가 적힌 공이 나올 사건을 독립이라고 한대. 자, 그러면 써보자. PA 곱사건 B가 독립하면 무조건 이거지. 곱사건이 곱으로 풀릴 때. 그러면 여기는 어떤 의미를 가졌어? 흰공이고 홀수인 경우지. 여기는 흰공, 여기는 홀수. 독립구별법이지. 그럼 먼저 이쪽은 흰공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 보면 얼마야? 6분의 K지. 그 다음 홀수가 나올 확률은 아직 모르겠어. K를 어떻게 줘야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6분의 얼마인지 나도 몰라. 단 여기는 흰공이고 홀수인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는 무엇의 개수? 홀수의 개수야. K값에 따른 홀수의 개수 적어주면 되는 거다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K가 얼마여야 되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 K가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K가 1이면 흰공은 꼴랑 하나야. 그럼 여기 6분의 1로 계산이 되겠지. 그 다음에 홀수는, 아, 홀수는 정해져 있구나. 홀수는, 미안하다. 여기 6분의 3이네. 홀수는 알수 있지. 그러면 여기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고, 즉, 12분의 K 값에 따라 6분의 네모를 결정하면 되지. 그러면 흰공이고 홀수인 거는 K가 1임에 따라 여기가 1이 들어오거든. K가 1임에 따라. 뭔 말이냐면, 다시 정리를 해보자. 먼저 흰공의 개수는 이 K 값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래서 6분의 K라고 적어야 돼. 그 다음 홀수는 무조건 몇 개니까 3개. 여기 계산해 보면 12분의 K인데, 그게 흰공이고 홀수인 거는 아직 몰라. 이 K 값이 정해짐에 따라 알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6분의 네모라고 써놓자고. 그러면 K가 예를 들어 1이면, K가 1이래. 흰공이고 홀수인 건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서 여기는 한 개를 써야 된다는 소리야. K가 1인데, 6분의 1이랑 똑같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K가 2면 12분의 2라고 적히겠지, 좌변은. 그러면 K가 2면, 흰공이고 홀수인 건몇개 있어? 하나밖에 없잖아. 1하고 2가 흰공인데, 그 중에 홀수인 건 하나밖에 없어. 6분의 1이지. 여기 1을 넣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성립이 되거든. 그래서 K가 2일 땐 된다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K가 3일 땐또안 되겠지. 느낌이 벌써 알겠어. K가 3이면 좌변은 12분의 3이라고 적어야 돼. 근데 우변은 K가 3이면 흰공이고 홀수인 게두 개거든. 그럼 6분의 2거든. 같지가 않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K가 이번엔 4일 때, 이건 되겠지. K가 4일 때는 여기에다가 4를 넣어보면 다시 12분의 4라고 적혀. K가 3이면 흰공이자 홀수인 건두 개였었잖아. 6분의 2거든. 같아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4일 땐 돼. 그다음 6일 때될것 같지만 한번더 해보면 5일 때도 될 리가 없지. 좌변은 12분의 5인데 우변은 1에서 5까지가 흰공인데 이 중에 홀수는 3개가 있거든. 같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6일 때는 K가 6이면 또 어째? 되지? 12분의 6이고 흰공이자 홀수인 게 3개가 되니까 6분의 3이랑 같잖아. 같아. 그래서 6. 그래서 이 녀석 3개다라는 거지. 이거 보면 정답은 그래서 1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일일이 확인 작업을 좀 해야 되는 감이 있어,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우리 체크를 해놨는데 여기 아닌데 여기 있네. 자, 동전 A의 앞면과 뒷면에는 각각 1, 2가 적혀 있고 앞면과 뒷면에는 3, 4가 적혀 있는 두 개의 동전이 있고 A를 3번, B를 4번 던졌을 때 7개의 수의 합이 19 또는 20일 확률을 계산하래. 동전 A의 앞면엔 1, 2. 동전 B의 앞뒷면엔 3하고 4가 적혀있대. 그랬을 때 동전은 A를 3번, B를 4번 던져서 숫자를 합쳤을 때 19 또는 20 두 배반 사건을 계산하래. 그러면 먼저 19가 되는 케이스를 생각해보자. 일단 19가 덜려하면 여기에 3번이나 던지고 여기에 4번이나 던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큰 수부터 조절을 해보자. A에서 4가 4번 나오면 되겠지. 그럼 여기 16이 되니까 저쪽에서는 1이 3번 나오면 되지. 맞지?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줄이면 4가 3번 나오고 또 그럼 12잖아. 그럼 여긴 4번 던졌기 때문에 3은 한번 나와야겠지. 그럼 요건 어떻게 돼? 12점에 3점이 합쳐서 15점이 되니까 나는 5점을 더 맞춰주면 돼. 5점. 5점을 맞추려면 16, 4, 3, 12, 15, 4점 맞추면 되네. 4점 면 4점이 되려면 1점이 두 번 나오고 2점이 한 번 나오면 되잖아. 그렇지. 마찬가지로 한 번만 더 줄여보면 되지. 4점을 한 번 줄이고 두 번으로 줄이고 3점이 두 번 나와버리면 총 네 번 중에서 이쪽은 4, 2, 8, 3, 2, 6이니까 14점이라 4점만 더 맞춰주면 되죠. 4점. 그럼 4점을 맞추는 방법은 또 2를 하나 줄이고 맞나? 4점이 아니라 8, 6이니까 14이니까 5점 맞춰야 되네. 5점. 2를 하나 늘리면 되지. 마지막 또 한 번 더 있지. 4를 한 번 또 줄이고 3을 3번 이라고 하면 4 더하기 9니까 13점이라 저쪽에서 6점을 맞춰야 되는데 6점은 가능하거든. 7점은 안 되겠지만 2점만 3번 나오면 되잖아. 이 케이스가 19인거야 19. 그러면 19를 이제 계산을 해보자. 먼저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겠어? 세 번의 시행 중에 모두 세 번 모두 1이 나오는 경우지. 그 뒤에 거는 네 번의 시행 모두 4가 나오는 경우지. 여기서는 근데 이제 요걸 특정 사건 P를 결정하는 거라고 하자. 뭔가 기준이 좀 필요하니까 여기를 3이 한 번도 안 나와 버린 거다라고 생각하면 4시 0이 되지. 그 다음 2분의 1에 4승. 그 다음 이 케이스는 얼마야? 여기 앞에 건 1이 두 번 나왔으니까 32 맞지? 그 다음에 2분의 1에 2승, 2분의 1에 1승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2분의 1에 3승이지. 그 다음 뒤에 건 4시 1 한 번 나왔으니까 2분의 1에 4승. 그 다음에 앞면의 기준을 두고 해석을 하는 거야 지금. 앞에 건 31, 2분의 1에 3승. 뒤에 거는 42, 2분의 1에 4승이 되겠지. 32, 0, 2분의 1에 3승. 그 다음에 43, 2분의 1에 4승이 되겠지. 이 케이스를 더하면 19점이 나올 확률들이 계산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계산을 해버리면 되잖아. 더하는 과정이 이항 정리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그 다음에 2분의 1에 7승이네. 더하다 보면 자 그럼 얘는 선생님이 가르쳐 줬잖아.
여기 앞이 똑같 합이 7이고 뒤에도 합이 얼마야? 3이 되게 균일해졌지. 네. 그럼 얼마야? 70. 3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73 곱하기 2분의 1의 7승은 7, 6, 5, 3, 2, 1이니까 35. 128분의 35라는 확률이 나왔어. 자, 20 가보자. 20은 좀 더 쉬워. 20이 나오려면, 뒤에서 4라는 거, 뒷면이, 네 번 나와버린 거야. 그럼 앞에서 4만 맞춰주면 되니까 4가 되려면, 112가 나와야겠네. 그래서 1 두 번과 2 한 번으로 충분하지. 1 두 번과 2 한 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가 이제 한 번 줄자. 그러면 3이 한 번에 4가 세 번 나온다고 하죠. 그럼 여기만 해도 15네. 15가 되려면 앞에도 5를 맞춰줘야 되니까 1을 더 늘려야 되거든. 그래서 1이 한 번. 그럼 2가 두 번이 돼야 돼. 마찬가지로. 이제도 20이 되려면 3이 두 번. 4가 두 번. 그럼 얘만 해도 얼마? 6하고 8이니까 14지. 그래서 14인데 6을 맞춰줘야 돼, 앞에서. 이걸로 6을 맞추는 방법은 유일하게 2만 세 번 나오는 거지. 더 이상 불가능하거든, 최대값이니까. 그래서 얘부터 이제 확률로 써보면 32, 1이 두 번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의 3승. 이건 4만 네 번 나오니까 3이 나오지 않았어. 42형 2분의 1의 4승. 그 다음에 요거는 1이 한 번, 32일 2분의 1의 3승. 3이 한 번 드디어 나와. 41 2분의 1의 4승. 마지막 거 여기 33 33? 30이지면 1이 안 나왔으니까 2분의 1의 3승. 그 다음에 42 2분의 1의 4승이 되는데, 이런 거는 아까처럼 모아서 이제 분배를 하지 말고 이제 즉각적으로 해. 더하고 있으니까 이 앞대가리들만 보면 여기는 34 34 34니까 당연히 7 10 20 11 02니까 72 2분의 1에 7승 함대 128분의 21이네. 그래서 요거 둘이 더해주면 끝나지. 둘은 배반 사건이니까 128분의 56이 되네. 약분을 해보면 4로 약분되나 4, 1은 4, 4, 4, 16, 4, 32, 4, 28. 16분의 7. 하고 정답은 여기 1번에 자리 잡고 있지. 그 다음에 여기 있네.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뒷면이 나오는 횟수보다 클 확률. 뭐 문제지 이게?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뒷면이 나오는 횟수보다 클 확률이라.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뒷면이 나오는 횟수보다 많으면 뭐야? 6시. 뭐 6도 있겠네. 또 6시. 5조 앞면이 5번. 계속 6승이지? 6시 4. 이게 또 앞면이 4번. 뒷면이 두 번을 뜻하니까 이렇게. 그러면 지금 그냥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뭐가 빠졌냐? 허전한 게 여기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이걸 계산을 하려면 결국 66, 65, 64를 더한 다음에 2분의 1이 6승을 하면 되는데, 이거 알잖아. 60, 61, 62, 63, 64,
65, 66이잖아 지금. 이거 다 더하면 2의 6승인 64였거든. 그런데 요렇게 요렇게 값이 똑같지. 그러면 이 값이 얼마야 지금? 20이잖아 20. 그러면 여기서 20을 빼주면 얼마야 이거? 44지. 그럼 44를 여기가 반반씩 나눠 가질 거니까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22씩 나눠 갔겠지. 똑같은 식이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다? 22라는 거 알아내버린 거잖아. 64분의 22니까 32분의 11이 되는 거지. 정답은 이제 43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각 면에 1, 2, 3, 4의 숫자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를 던져. 밑면에 적힌 숫자를 읽어. 이 상자를 3번 던져서 2가 나오는 횟수를 M. 2가 아닌 숫자가 나오는 횟수를 N이라 할 때. I의 몇 승이 마이너스 I가 되는지는 알지? I의 3승이잖아. 상자를 3번밖에 안 던지는데. 그러니까 정사면체 모양을 3번 던져서.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 3번밖에 안 던지는데 원래 i의 3승이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 n 빼기 n이 얼마인 거야? 3이면 되고. 그럼 n 빼기 n이 3이나 마이너스 3이면 되려면 3번밖에 안 던졌으니까 횟수의 최대값도 3밖에 없어. 그리고 횟수기 때문에 양수고 무조건.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 0, 3이어도 되지. 혹은 3, 0이어도 되잖아. 방법이 없어. 3번밖에 안 던지기 때문에. 그래서 2가 3번 나오는 케이스는, 2가 나올 확률 자체는 4분의 1이잖아 지금. P, 내가 말하는 P. Q는 4분의 3인데. 그래서 3번 던져서 3번 모두 나오자고. 그 다음에 3번 던졌을 때 한 번도 안 나와 버리는 거지. 즉 2가 아닌 숫자만 3번 나오는 케이스도 가능하잖아. 그걸 써놓은 거지 이 뒤에 거는. 그럼 앞에 거는 64분의 그냥 1이고 그 다음 거는 64분의 27이잖아. 더하면 64분의 28이고 4로 약분하면 47에 28, 46에 16분의 7하고 나오지. 문제를 좀 편하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돼. 그리고 일단 마풀은 여기까지인가 보네. 마풀도 좀 진지하게 봐서 더 해봤으면 좋겠어. 없나 확실히. 잠깐만. 없는 것 같다 일단은.